3월 마지막 주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완화할 대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 재난기본소득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요즘 화두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모두 주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경기도민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4인 가족은 40만 원을 줍니다. 3개월 안에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요. 지역에서 단기간에 쓰고 이게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도 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경기도 예산보다 7,477억 원이 증액돼 이번 추경을 반영한 올해 경기도 예산 규모는 28조 9,778억 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도 의결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4월 6일까지 3만 3천여 곳이 해당되는데요. 이 기간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마스크 착용과 시설 이용자 간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소독 등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지난주 행정명령을 내린 일부 종교시설과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해선 계도 기간을 끝내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도서관과 공연장 등은 요즘 임시휴관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경기도가 다양한 대체 서비스를 열었는데요. 인터넷으로 책을 신청한 후 도서관에 가 소독한 책을 받아올 수 있는 예약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무인도서관도 확충하고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은 신규 전자책을 크게 추가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문화 영상 콘텐츠 제작도 다양한데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봄날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어렵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분들 모두 아프지 마시고 힘내십시오.